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난을 겪고 계속 힘든 이유는 의식 성장을 방해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할때 가장 두려우신가요? 그냥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오늘 진짜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릴 건데 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믿고 내 안에 신이 있고 내가 신의 DNA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일이 의식 성장인데 의식 성장이 결국은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도전을 마다하지 않은 용감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바로 현존을 알게 한다는 것이지요. 현존의 문턱에 도달한 이들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난을 겪고 계속 힘든 이유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행동하지 않고 생각이 많다거나 도전을 마다하기 때문이겠죠. 용감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오늘 주제도 우리 이제 의식 성장을 방해하는 거는 뭘까요? 두려움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두렵기 시작을 하면 일단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가장 빠르게 없애는 방법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행동하면 두려움은 감정이고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바로 사라지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문제에 부닥치거나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생각이 곱씹고 곱씹으면서 해결할 수 없는 걸로 만들고 그래서 행동을 더할수 없게 만들면서 두려움이란 감정을 싹트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더 확장시켜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워낙 패턴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애초에 두려움은 행동하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기 전에는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사건이 왜 생겼지? 근데 대부분의 그 사건이 생기는 거는 무지에서 옵니다. 무지. 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해결을 못하는 무지일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생기는 무지 이게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정까지 넘어가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의식 성장도 할수 없습니다. 의식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거는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뭐할때 가장 두려우신가요? 그것부터 우리가 마주하고 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해결했을 때 내가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잖아요.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든 내적인 측면에서든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도 배우는 거고 그것조차도 우리한테는 고난의 과정이고 배움의 과정이고 그런 것들을 모두 여러분이 통과를 해야지 현존을 할수 있는데 이제 요즘 시대는 여러분이 통과하지 않아도 내가 신의 자녀고 내가 신의 DNA를 가졌고 그러면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기반이 된다면 더 이상 고민도 아니고 지혜가 생길 것이고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내가 할수 없다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할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되게 부지런하고 뭐 부지런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없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걸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의 자녀라면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이라, 나는 이게 부족해, 난 이러니까 못해, 지금 어떤 일들이 있어 사정이 있으니까 뭐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미 본인 스스로가 할수 없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책에서도 결국 내가 분노를 하든 원망을 하든 이 모든 사건, 지금 현재 주어지는 모든 사건은 내가 생각했던 거에 거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생각해서 만든 사건, 내가 나를 부족하게 정의를 하면 부족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이 내면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의 자녀라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관점에서 힘든 일이 왔을 때도 내가 신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좀그 이상을 볼수 있는 그 이상의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성장은 절대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직장 생활하고 막 이렇게 의식 성장을 이제 공부를 초기에 가장 도움됐던 거는 정말 그거였습니다. 그냥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결정을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욕심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를 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두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제가 생각했던 롤모델들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롤모델. 그런 사람들을 항상 대입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럼 그 롤모델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주세요. 라고 하면 진짜 내 의식 수준이 그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해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거를 좀 좋은 의식 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했어요. 전 진짜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다면, 내일 내가 죽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지금 어떤 해결을 할 것인지.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 모든 선택에 좋은 결정과 도움이 됐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후회 없는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의식 성장을 좀 많이 하고 그런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요즘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아까 현존, 내려놓음 이 뜻을 좀 알 것 같아요. 내려놓음. 이게 뭐냐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그걸 저는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다면 이런 기준으로 모든 최고의 결정을 하기로 했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했던 건데 요즘은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세상 자체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를 아니까 모든 게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슬프고 막 너무 기쁠 것도 없고 너무 뭐 화낼 것도 없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뭐 탓할 필요도 없고 제가 지금 뭔가 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분주해지고 바빠지면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그 예민할 때 결국 그게 나의 기분이 되고 나의 태도가 되거든요. 그 태도를 인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또 이상한 관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워낙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론적으로 늘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가장 심플한 게 아, 세상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전 느낌적으로 알겠거든요. 모든 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모든 삶이 심플해지고 현존할 수 있고 지혜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할 때도 많은 게 심플해집니다. 왜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5만 가지 생각을 하게끔 태어났습니다. 그 5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 결정도 할 수 없고 자주적인 생각도 할 수 없고 늘 비교만 하다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만 하고 계속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습관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제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이제 세상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이런 막 번잡한 거? 분주한 일들이 되게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도 탁탁탁 정해지고 시작점이 다르면 끝점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침 5분이 뭐 하루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내 생각의 오늘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가지만 내가 방향을 조금만 다르게 틀으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갔을 때 반복했을 때 엄청 텀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